교육도시 코딩 실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도시 코딩 실습의 연속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생산도시 코딩은 어떤 공장 자동화 개념을 도시 자동화로 확대한 겁니다. 공장 개념을 도시 개념 대폭 늘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산도시 코딩 실습이고, 교육도시는 정부기관의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육도시 코딩 실습입니다. 도시 코딩 실습.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통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정부기관들이죠.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그런 기관 그다음에는 뭐 국세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뭐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또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죠. 이러한 시스템들하고 그리고 지방 행정기관 있죠. 읍면동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방안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육도시 코딩 실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느냐니까. 기존의 도시는 한국인들이 도시 인구의 99.9%잖아요. 그런데 교육도시에는 인구 구성이 다국적이라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93개국 출신의 시민들에게 일관적인 어떤 정부 서비스 혹은 국가로서의 국가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공할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교육도시 코딩 실습의 가장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물론 생산도시와 마찬가지로 요건 역시도 어떤 사유실험입니다. 사유실험이고 이며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도시, 실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아니다. 프로젝트는 아니. 물론 이거 우리가 코딩한 것을 기초로 해서 누군가가 실제 신도시 건설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건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긴 함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우리 팀 주피터 측면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팀 주피터 자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거,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생산도시와 마찬가지로 각 팀별로 주제별로 약 300종 전후에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주제들 중에는 국세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제 중 택일 하여 팀을 구성하고 그러면은 우리 코아 리더 그룹이죠. 코아 지도자 그룹에서 지도자 그룹의 성원과 서로 매칭, 어느 한 명 이상의 코아 지도자 그룹이 하나 이상의 팀을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 코딩 성과가 나오게 되면 성과를 기스에 오픈하고 기스에 퍼블리시하죠. 퍼블리시하고 그것이 바로 또 다음 팀, 같은 주제를 선택한 다음 팀으로 전달.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뒤에는 굉장히 정교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